더 구글 클래스룸 가입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래스룸 가입을 위해서는 이전에 동영상에서 보내드렸던 구글 크롬이 설치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글 크롬이라는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그 다음에 보내드렸던 구글 학생의 구글 계정 또는 아이디가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미 학생의 구글 계정이 있다면 그 계정을 이용해서 로그인 하도록 할 것입니다. 구글 계정 만드는 방법도 이전 동영상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클래스 카드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 할때 반드시 로그인 유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것도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방법대로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완료되었을 때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구글 클래스룸 가입 절차를 드리겠습니다. 구글 크롬을 여시고요. 그 다음에 저 입력창에 구글을 입력한 후에 구글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로 이동을 여기에 검색 결과에 구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처음에 그러니까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데 처음에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아이콘을 클릭해서 학생의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보이는 창처럼 로그인이라는 그 버튼이 보입니다. 여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전에 학생이 만들었던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진행하면 되고, 혹시 여기에 없으면 다른 계정 사용을 눌러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리스트에서 제 비밀번호를 선택했고요. 여러분들은 타이핑을 통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이 완료되면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이 이렇게 그 학생의 아이콘으로 바뀌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구글 계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전에 만들어 두었던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그렇게 하면 창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거고 여기에 학생의 로그인이 확인이 됩니다. 세 번째, 주소창에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입력하시고 검색 결과 중에 구글 클래스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한글로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입력하면, 예, 영어로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검색 결과가 나왔고 이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구글 클래스룸 사이트로 들어가게 됐고 계속해서 학생의 아이디로 유지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음 과정은 오른쪽 위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수업 참여하기를 선택하십니다. 수업 참여하기. 자, 그러면 제가 카톡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서부터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수업 코드를 받아 여기에 입력하세요라는 창이 뜨게 되는데,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수업 코드를 여기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업 코드는 반별로 다 다르고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면, 선생님, 저한테 카톡으로 수업 코드 보내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업 코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코드 여기에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것을 알파벳과 숫자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대로 입력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 코드에 따라서 반이 생성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교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교실 안으로 들어왔고, 여기에 이 안에서 학생들이 과제 같은 것들, 언제까지 해야 할 과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쭉 확인하고, 이렇게 눌러서
과제 보기를 눌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선생님이 테스트 90점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동영상에서 보내드렸던 방식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번에 이렇게 또 구글 클래스룸을 들어올 때 복잡한 과정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여기에서 여기에 보면 북마크라고 돼 있죠. 요거를 딱 누르시면 여기다 입력을 해두시면 다음번에도 쉽게 이 차이 문뭐그 찾아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글 클래스룸 가입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카톡으로 문의를 하시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